네, 뉴스와 화제의 인물 찾아가는 EBS 손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60년 만에 온다고 하는 흥룡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성장의 힘을 말하라고 하면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미래도 교육과 과학기술이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모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을 많이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학교도 가시고 기업에도 가시고 연구소에도 가시고 근황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요즘은 이제 그 고졸 채용 문제와 또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네. 또 지방의 지자체 이제 도지사님들이나 교육감님들하고 이렇게 또 MOU 체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 전에 네. 새해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그 장관께서 맡고 계시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 네. 어떤 그 희망들이 있는가를 한번 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교육 분야를 국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직업 진로 교육 쪽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하다. 또 창의 인성 교육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 대학 등록금 문제, 사교육비 또 유아교육 뭐 등등의 이런 그 네. 관심사를 보여주셨고 네. 다음 이제 과학기술 분야를 보면은 기초 연구 또 원천 연구에 대한 지원과 성과가 나올 때가 된 것이 아니냐 네. 또 초중등 융합 인재 교육이 강화돼야 되겠다 과학기술의 인재 양성 또 연구자들의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국민들하고 지금 정책 기조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예 저희가 이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이제 대통령께 최근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그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창의 인성 교육을 확산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창조형, 융합형 과학기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쪽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 장관께서 학자 시절에도 보면 그 직업교육 또 이런 고용창출에 네, 관한 네, 경제정책 네. 이쪽이 주특기시잖아요. 예. 더 기대가 큽니다만은. 예, 예. 특별히 이제 그 일자리와 학교 교육을 좀 연계해야 되겠다는 예, 예.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강조해 오셨는데 네, 네. 뭐 마에스트고라든가 특성화고 네, 맞습니다. 뭐 다소 또 사회적인 그 반발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간 성과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교육과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잘 매치가 돼야지 청년층 실업 문제도 해소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전 세계적으로나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통적으로 직업과 이렇게 교육이
잘 매치가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었고요. 앞으로 또 그 문제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그 마이스트고나 특성화고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그 취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인식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분야의 성과가 많이 나고 있어서 또 대학도 한편으로는 이제 구조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고 또 변화의 틀도 마련되어서 내년 좀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일 큰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네네. 고등학교를 마치고도 나가서 인생을 네네.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제 조성된 건데 네네. 또 과거에 보면은 또 그렇게 사회에 나갔다가 네네. 다시 또 대학에 오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자원 역점을 두는 네네.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만으로도 충분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업을 많이 방문하는 것도 그런 이제 기업의 변화와 이렇게 더불어서 이제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고졸 채용에 많이 나서겠다 하는 기업일수록 또 고졸자들을 채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졸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제 보수나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인사나 보수상의 그런 개선 사항들도 많이 지금 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고졸 취업의 경우에 취업은 됐는데 계속 이제 차별이 있으니까 이제 못 버티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개선이 동시에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하시다가 내가 좀 이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소위 이제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해서요. 이제 한 3년 정도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을 느끼고 그때 이제 뭐 야간 과정이 됐던 주말 과정이 됐던 사이버 학습이 됐던 그 4년 이제 대학 과정을 또 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취업 후진학 모델도 저희들이 계속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좀 고졸 채용이 그 장기적으로 틀을 잡을 거라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여전히 학교와 현장의 연계 문제입니다만은 네. 대학생들도 이제 좀 그 취업 문제를 좀 더 크게 봐서 예, 예. 창업도 한번 좀 그 기반을 닦아주자. 네. 그래서 교과부가 창업 전 그 주무부서 일을 자임을 하셨다.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왕년에 또 고용노동부 경험도 쓰시고 하니까 예.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 그 사실 우리 이제 그 대학생들이 좀 도전 의식도 부족하다.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게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창업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